과연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계속 갈지 아니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날지 한번 미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뭐 코스닥이 조금 쉬어가는 네. 모습이었고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네네. 뭘까요? 일단 이번 주 들어오면서 미국 증시 강했죠. 그리고 유럽 보면 독일 증시 강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보면 일본 증시가 일본, 네.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 지수라기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사실 이 안전자산이 아닌 주식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미국 시장과 독일 시장, 일본 시장, 그러니까 경제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그들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결국 선택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자금들이 안전하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을 좀 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면 대내적으로 이벤트가 뭐가 있을 거냐? 바로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그쵸. 사실은 지난주 주말에 협상이 되었으면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또 한 주 지나고 또 엑스데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멘트를 내오고 있지만 이게 빠르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채한도 협상을 우리가 쉬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스케줄링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고요. 만약 잘 안 되면 일단 재앙입니다. 그렇죠. 잘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종목이든지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잘 된다 하더라도 저는 반도체 IT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우선은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다음 주에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 좋아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면서 일부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그런 반도체의 기술적 조정이 나올 때 반사수의 혼 수급의 이동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일 유력한 쪽이 2차전지가 아닐까. 네, 2차전지가 사실 반도체 IT가 강하니까 쉬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기술적 조정이 나온다면 2차전지에서 우리가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이 돌파구를 네.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반도체가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라고 네. 그렇게 보셨던 건데 그러면 오히려 다음 주에 반도체가 쉴 때 좀 담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좋긴 한데 일단은 조정이 하루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이틀, 3일, 한 주 혹은 2주가 될 수도 있어서 그 조정을 조금 저는 기다렸다가 오히려 그 조정이 나올 때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 그쪽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다가 조정이 이제 또 끝날 때쯤 되면 또 반도체 IT를 다시 사는 것에는 저도 찬성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부채한도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업종이나 섹터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결국 반도체를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반도체 섹터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느 섹터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같이 움직일 것이냐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반도체 수급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일단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이 가려진 전기전자 쪽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OLED 쪽을 한번 OLED. 꼭 체크를 해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OLED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에 굉장히 높은 이자를 주고서 돈을 네. 빌렸죠. 근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쓰겠다라는 정확한 플랜이 아직까지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게요. 일단 그 사이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또 8.6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 그러니까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뭔가 지금 뚜렷한 성과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OLED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좀 품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용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애플도 새로 나온 제품들이 이제 OLED가 이제 채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이 전장, 자동차 안에도 그렇죠. OLED 패널들이 이제 탑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OLED 장비주들, 특히 OLED 장비주들은 반도체 장비와 사업 영역을 복수로 하는 기업들이 그쵸, 많아요. 그쵸. 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OLED 쪽에서 이제 힌트를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OLED 쪽을 다음 주에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일단 월요일이 저희가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그쵸. 쉬고 화요일 날 개장할 때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체크해보죠. 아이러니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 내내 한 번도 못 들어볼 기업을 가지고 네. 나왔는데 효성 첨단 소재를 효첨 네, 네. 효첨 소죠. 네. 네, 효성 첨단 소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당연히 워낙 반도체 IT가 강했고 또 반도체 IT의 조정이 길었던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쪽에 쏠리다 보니까 네. 효성 첨단 소재처럼 실적이라든지 증설에 대한 이슈가 확실한 종목군들도 오히려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겠지만 지금 새롭게 좀 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러한 조정은 분명히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소 섬유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증설 기간을 1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네. 기업이 증설 기간을 앞당겼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확실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한 기업들이 돈을 쏟아부어서 증설 일정을 당기진 않아요. 네. 돈을 쏟아부어서 증설 일정을 당기더라도 그 돈을 벌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쵸. 증설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보면 이 폴리실리콘, 태양광 폴리실리콘 인곳에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는 세라믹이라고 하는 재질이 들어갔는데 요새는 이 탄소 섬유가 들어간다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결국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에 그에 따른 수요는 당연히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기업별로 굉장히 지금 차별화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실적을 기반으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레벨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효성첨단 소재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가격 전략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네. 뭐 효성첨단 소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종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신데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한때 또 시장의 주도 기업이었는데 조정의 깊이가 깊고 길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기다려볼 만한 기업이다 혹은 추가 매수를 좀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조정을 길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길게 받았지만 이 가격의 변동성은 이 횡보 기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번 조정이 딱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지금 하고 있는 네. 상황.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이 40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지금 피곤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0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 혹은 화요일 날 시초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1차적으로는 조금 길게 보시더라도 55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첨단 소재를 다음 주에 저희가 화요일에 개장할 때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눌려있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고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도 추가 매수하거나 조금 기다리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다음 주에 한번 잘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태성 이사님께 다음 주 전략 들어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잘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